자, 쌓여가는 종목 유망주 드리는 개수만큼 저희 리뷰도 확실히 늘려야죠. 그래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오이솔루션 좀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잘하셨어요. 네. 오이솔루션. 네, 고맙습니다. 제 칭찬에 또 약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왜 잘했냐 하면 네. 이게 지금 추천해 주시고 고가 대비 16% 수익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그 다시 한 5G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가장 먼저 추천했던 5G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14,0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오늘 19,650원까지 지금 오늘 지금 현재도 8%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한 언론에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곳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5G였고 우리가 정확하게 맥을 찾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9,65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 격이 또 상당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 지점에서 한번 단기적인 고가군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야, 오이솔루션 수익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 아직 수익 안 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들어와 있을까요? 자, 문자 같이 보실 종목은 8142번님이 문의하셨던 것이 상하프론테크인데요. 이것도 유망주로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잘 안 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17,700원에 지금 20%를 보여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17,700원 이런 자리들이 보면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뭐랄까 이제 매력이 있다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17,700원을 이제 돌려서 우리가 같이 본다면 이런 고가 권역에서 넘어갈 수 있는 요 지점이거든요. 17,700원 자리를 표시를 해놓으면 자 여기죠. 요런 지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꾸준히 이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를 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렇죠.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 돌파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지 못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것을 추천은 언제 나갔냐. 이때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여기죠. 얘가 보기 싫은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하단에 이 12,000원, 11,000원대. 이럴 때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차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루가 바뀌면 또 다르게 바뀌는 것이 차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은 하루만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트상 이쁘게 보이고 뭔가가 좋게 보이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업에 대한 본질이 어떤 거냐를 먼저 판단하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2차전지 플러스 수소차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17,700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 밑에서는 못 하셨잖아요. 왜 더 빠질까봐 겁나서. 위에서 살 것 같으면 밑에서 왜 못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17,700원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그때 이익 실현하시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7,700원이 좀 유망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은요. 자이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이요? 네네, 고기 자이글이요. 굽는 자이글이요? 네네, 맞습니다. 자이글. 소고기 구우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뭐 자이글 괜찮죠. 연기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 자이글 말 그대로 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홈쇼핑에 선전하는 그 자이글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고 있는데 요 최근에 올라오는 뉴스가 뭐냐면 여기서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면 2019년 11월 31일까지 중국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수주 금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32억 원을 납품했고요. 나머지 3,900여 원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9,370원에 사셨어요. 주가가 바닥 권역에서 이만큼 약 50% 가까이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손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 반등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보여 계신 이 9,400원까지 반등 넣을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반등 범위가 뭐냐면 또다시 이런 작은 박스권에 놓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면 일단은 끊으십시오. 먼저 파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자르고 나가는 방법 전략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새 전화도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은요? 셀바스 AI인데요. 20%예요. 매수가도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 6,600원이요. 사신 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 좀 더 오래됐어요, 그거. 아, 그렇군요. 바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감기 걸리셨나봐요. 감기 걸렸었다고요. 네.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답변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아이고 괜찮아요. 주식도 안 좋은데 몸까지 안 좋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가님 건강하세요, 항상. 예, 고맙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여 계신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높아요. 6,000원대 예, 지금 보여 계시고, 지금 바닥에서 한번 돌아서고 있는데, 셀바스 AI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기업 설명은 그럼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기업은 아시다시피 뭐 AI 관련해가지고 의료기기라든지 장비 산업을 하는데, 예.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제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다시 한번 3,4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가격대가 딱 위에 이 박수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6,000 요 자리를 사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요 정도에서 사셨던 것 같아, 보니까. 예. 근데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가동률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느냐? 사실 50%가 채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또 적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오는 것은, 지금부터는 뉴스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세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세력이 없는 건 아닌데, 자, 가격을 한번 잡아드리면,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지금 현재. 요 자리에 딱 5,000원 자리입니다. 예. 5,000원 자리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이 예. 매물대가 지지를 한번 여기서 한번 다 받았어요. 그죠? 받고 예. 반등파동 넣었는데 이 반등파동에서 사서 물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파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파실 것 같으면 딴 거를 산다는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자, 요 자리 보이시죠? 4,600에 4,700까지 한번 반등 나옵니다. 예. 네. 그 자리에서는 근데 비중을 꼭 줄여주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운 가격이에요, 사실. 네.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종목은 오히려 빠질 확률이 높은 종목은 우리가 조정파동에 지금 단발적인 반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은 네.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추세는 이거는 사실 횡보성 추세에 접어들었는 종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고, 반등할 때는 무조건 비중 축소하시고,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네. 4,700원 정도에 해야 되나요? 그 정도 가격대 되면 한번 끊는 예. 게 맞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도 지금 돌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요 자리에 오면 일단 한번 비중을 꼭 줄이세요. 그럼 4,700원짜리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요 자리는 금방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파동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부터 6개월, 3개월 정도 들고 있다고 해서 어머님의 그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확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보다 네. 다른 종목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많으니까 네. 그 방법이 말씀인지,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예.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또 다시 한번 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두 번째 전화 그 사이에 또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 매수가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34,500원에 50%.
34,500원에 비중 50%.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아 오늘 샀어요. 아침에 오늘이요? 했는데 그냥 금방 또 마이너스 나버다 붙다 버렸어요. 아유,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외국인 네. 매도 물량이. 아니 오늘은 오늘 사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아 아침에. 네. 조선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이제 지수도 좀 올라가고 해서 예. 또 뭐 무역협상도 잘 될 거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 그 상승권에서 저기 올 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밀치수 밀리면서부터 이제 마이너스 나오고 나온 상황인데 좀 보유하면 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저기 하려나 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나. 네. 아우 시청자님, 아, 일단은 손해가 곧장 나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예. 이 대우조선 해양으로 지금 하시는 거는 단타치료 들어갔다가 지금 한 번만에 물린 거잖아요, 쉽게. 예. 이런 종목으로는 단타치는 종목 아닙니다, 사실. 응?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수주가 어떻게 되고 성과지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경기 업황은 어떻게 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받았다가 지금 그 지지가 깨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앞으로도 제가 그냥 충원을 한번 해드리면 절대로 시청자님한테 계좌를 수익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는 조금은 기업에 대한 깊이를 조금 보셔야 돼요.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해서 종목을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종목 말고 정말 날뛰는 종목으로 하셔야지 훨씬 더 성과가 좋으실 거예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변동폭 자체가 자 보세요. 하루의 변동폭이 대부분 다 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타치기 어려운 종목군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5% 같은 경우에도 시가 대비해서 지금 시가가 플러스 4% 떴으니까 마이너스 1% 오늘의 변동폭은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차라리 내일 반등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대신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자 하단의 이 자리까지는 손절을 한번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지금 32,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손절가로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시청자님 예. 이렇게 전략 좀 챙겨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실시간으로 문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내서 한번 또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 종합기술 들어왔고 언제쯤 매도할까요? 고민이신 분 올릭스 손절할까요? 가지고 갈까요? 네, 우리 프로 그 지금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전기 네. 좋습니다. 매수가 98,400원에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 하셨는데 수익 중인가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삼성전기 손해 구간이신데 지금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생각을 하신 거 보면 기대감이 크신가 봐요. 이런 분들은 지금 보면 차트 잠깐만 한번 같이 틀어서 분석을 같이 해보면 실질적으로 98,000원대 같으면 여기 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빠지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해서 샀는 거지 절대로 뭐 이 종목은 올라가기 전에는 안 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뭐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마인드는 훨씬 더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그냥 무작정 빠진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한 마인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망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더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표 주가 네.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일단은 본전 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예.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MLCC 관련해서 주가가 이때까지 올라왔고 그럼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조정파동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매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이 자리 보이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이 엄청나게 손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자체가 지금은 저항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결국에는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 자체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1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대신에 짧게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일단 10만 5천 원 요 자리까지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보세요. 네. 저는 98,000 원에 사셨다면 지금 추가 매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10만 5천에 11만 원 그 사이에 목표가를 잡고 한번 홀딩하는 전략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 원 혹은 11만 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종목 몰빵데이라 계속해서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CJ헬로비전요. CJ헬로비전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1,650원에 20%예요. 1,650원에 비중 20%. 뭐가 제일 네네. 궁금하실까요? 아니, 제가 저기 이게 작년 가을에 샀거든요. 아. 10월달쯤에 산 것 같은데. 손실이. 이게 저기. 그러게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올지. 네,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네, 괜찮아요. 네, 그럴 수도 안녕하세요.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 네, 조금 나신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자,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아유, 어머님도 보면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이세요, 보면. 종목이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손을 이렇게 내시는 것 같은데, 가을이면 딱 여기쯤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때 얘기 한창 나왔던 것이 이제 M&A 관련해가지고. 네. 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다, 뭐, 가능할 것이다, 뭐, LG 플러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그래서, 가능하면 주가 대박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주가는 빠져버렸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CJ 헬로가, 네. 원래는 LG 플러스가 아니고, SK 브로드밴드와 원래는 M&A 이슈가 있던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협상자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무산되고 난 다음에, 다음 LG 플러스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난다 한번 시세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네. 조금 필요하세요. 네. 그걸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에 대한 M&A 재료보다는 이 여기에 대한 IPTV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지금은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면서 좀 더 홀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다만 우리 시청자님 보여 계셨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무조건 일단 한번 파세요. 네. 네. 파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종목군이 네. 개별적인 종목군이지만 앞에서 큰 네. 음봉 이거를 한 번만에 돌파해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거를 네. 조금 감안하셔서 네.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오일 솔루션의 16% 급등세, 하지만 나는 더 큰 수익률 원한다. 혹은 다른 섹터, 다른 유망주 받고 싶은 분들 위한 자리 있습니다. 안내 도와드리죠. 이상로 전문가가 갑니다. 이번엔 노원으로 뜨고요. 새해 담아볼 유망주까지 공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진행되네요. 노원 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고요. 접수 원하시면 02077-623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로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종목 몰빵데이로 꾸며질 것 같으니까요. 1시 10분 저희 방송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